14일 전북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북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 신분을 가해 의심 부모에게 노출한 경찰 간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지인들과 와인잔을 들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산란계 농장이 13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전북뉴스 이수정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북 507번에서 512번 확진자로 군산 3명, 전주 3명입니다. 이로써 전북 누적 확진자는 512명으로 늘었습니다. 14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507번에서 509번 확진자는 전북 502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전북 502번 확진자는 13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아직 감염 경로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군산시 보건당국은 이들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510번에서 512번 확진자는 전주에서 발생했습니다. 510번과 512번 확진자는 현재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전북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 신분을 가해 의심 부모에게 노출한 경찰 간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이번 일에 연루된 A경위를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20일 4살배기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A경위는 가해 의심 부모가 왜 나를 조사하느냐며 따지자 의료원에서 당신을 신고했다고 신고자인 공중보건의를 인지할 수 있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공중보건의는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2시간 동안 폭언과 욕설을 듣는 등 정신적 피해를 봤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14일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1,030명까지 늘어나면서 첫 1,000명대를 기록했으나 이날은 대폭 줄어들면서 7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내려온 것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학교, 직장, 각종 소모임 등 일상 감염에 더해 한동안 잠잠했던 종교시설과 요양원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 데다 바이러스 생존에 더욱 유리한 겨울철로 접어든 터라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초순까지만 해도 100명 안팎을 유지했던 신규 확진자는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한 달 새 1,000명 선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마스크를 벗은 채 와인 모임을 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인 5명과 함께 식사하며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최근 SNS에 올렸다가 코로나 확산세 속에 신중치 못한 행동이라는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를 삭제한 뒤 자신의 행동이 사려깊지 못했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일은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인데 연락이 닿지 않아 지인들과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눈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식당 입장실 QR코드, 열체크를 진행하고 밤 9시 전에 식사를 마무리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김포에 있는 산란계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심신고가 들어온 농장에 대해 검사를 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I 발생 농장 반경 3km 안에 있는 사육가금은 매몰 처분되고
반경 10km에 있는 가금 농장은 30일 동안 이동 제한 조치와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김포 농장 확진은 지난달 26일 전북 전읍 오리 농장에서 2년 8개월 만에 고병역성 AI가 발생한 뒤 13번째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